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럽다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다섯 가지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12.26%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신작 모바일 게임 애니팡 머지가 국내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게임도 전반적으로 호평이고요.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IPO를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해외 게임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너무 주가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데요. 현재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담아봐도 좋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입니다. 반면 6% 넘게 급락을 했죠. 오늘 그 코스닥의 1위 자리를 두고 참 말이 많았는데요. 일단 오늘 알테오젠 7% 넘게 빠지면서 2위로 내려왔다가 겨우 1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흔들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우수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수혜주로 수급도 쏠렸고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현재 밸류업 지수 실망감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점검의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9%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은 현재 중국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안에서 화장품주 강세였고 그중에서도 대형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중국에서 노후화된 이미지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요. 다위소에 입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고는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실적 어떻게 될지 그 전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AG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5.47% 하락 마감했는데요. 국민연금이 3분기에 이 건설주를 대거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7월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종목의 비중을 가장 크게 늘렸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저평가다 오히려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게다가 KB증권에서도 건설 업종 중에서 최선호 종목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주도 중국 수혜주인데 오늘장 왜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 체크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서울 옥션입니다. 15% 넘게 급등을 했어요. 토큰 증권 발행, 이 법제화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죠. 이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연일 상승을 했는데요.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조각 투자도 시작을 했고요. 투자 계약 증권도 도입이 됐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STO 발행, 우리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월스팀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오늘 다섯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보였었던 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알테오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서울옥션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위에 있는 위메이드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2%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게임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오늘 하루 게임주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르는 종목 혹은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몇몇 게임 종목의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플레이 현재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플레이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엑스 두 분, 그리고 긍정적인 표 한 분 있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 오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게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요즘에 STO, 뭐 비트코인 이제 강세에 따라서 이 관련 가상자산 관련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서울 옥션이라든가 K옥션, 특히나 K옥션이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또 STO 관련된 종목들이 법제화 관련돼서 또 이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가가 뛰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분명히 내일 또 위메이드 플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단기 매매 하시려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 플레이들을 매매를 한다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다양하게 여러 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소셜 카지노 같은 것들도 뭐 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상 자산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주 이거 뭐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게임 쪽으로의 모멘텀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표를 줬다고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나쁘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다, 경향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개별 게임주들의 게임이 흥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게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가 출시한, 애니팡 머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인데, 사실 이제 출시 초반에는 뭐 1등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1등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소프트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걸로 주가가 하나의 기업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X를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내에서 게임주 전반적인 섹터가 함께 간다라기보다는 지금 신작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IP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위메이드 플레이의 애니팡 머지는 9월에만 두 번째 1위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 1위가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X 그리고 한 분께는 O 의견 받아보면서 위메이드 플레이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크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알테오젠 오늘장에서 6%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크게 올랐었던 바이오주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이유로는 하나 꼽아보자면 미국의 생물보안법 거기서 이 우시바이오 중국 기업이죠. 우시바이오가 수정안에서 좀 삭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CDMO 업체들이 오늘장에서 살짝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 발표로 인해서 하락을 한 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오히려 하반기 전망이 밝은 이 바이오주들 하락할 때 더 담아봐야 되는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들어주셨습니다. 세모 의견이 더 궁금해요.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바이오주 왜 중립을 주셨을까요? 뭐 바이오주여서 준 게 아니고 알테오진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의심할 여지는 좀 없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세모를 들었는데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직까지 좀 높다. 좀 높아 보이는 구간에 접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모멘텀도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CDMO 같은 경우를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습니다. 남은 건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대선 기간 중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올린 이 법안을 과연 상정하고 통과시킬 논의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고 여기서 문제는 그거였죠. 우시바이오가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법안이 빈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 만큼 일단 악재라는 악재입니다. 악재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립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시바이오와 관련된 악재성 이야기가 나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6%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가 있지 않나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뭐 저는 알테오젠과 이 CDMO는 큰 연관성이
높진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키츠로다 SCFDA 승인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최근에는 뭐 산도즈와 신규 체결도 있었고요. 신규 계약 체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2028년도 바이오시밀러 SCJ형 출시가 앞두고 있고 가장 핵심은 ADC 플랫폼을 피아주사제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번에 이제 명절 기간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다양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아니면은 뭐 길리어드 뭐 다양한 빅파마들이 우리 모두 다 ADC 플랫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화이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빅파마들이 ADC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알테오젠이 한다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향후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피아주사로 자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가이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약가이나 IRA 통해서도 약가이나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살짝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SCJ형으로 바꾸는 건 약가이나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빅파마들이 SCJ형으로 바꿔서 수익성 전략을 마케팅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 PR주사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PR주사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공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표를 주셨고요. 또 일단은 지금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는 만큼 이 이슈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고요. 한 분께는 중립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오늘장에서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소비가 다시 한번 또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줬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위상이 조금 깎인 지는 오래됐었기 때문에 이 상승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또 소비 쿠폰을 풀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 담아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모멘텀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겁니까?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코스맥스랑 뭐 청담 글로벌 같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만약에 중국이 정책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빨리 살아나지 않더라도 지금이 저점이라는 데에서는 뭐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소비가 살아나기 이전에 미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해 두신다라면 충분히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또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을 탑픽으로도 꼽아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단 화장품주가 좋아 보이고 내일 법안 처리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25만 원 지원 법안. 네. 그거 통과되면 수혜볼 거 화장품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통과되면 화장품주들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화장품주 그리고 내일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중국 경기와 관련해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 관련주들 앞으로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 받아봤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있는 종목은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정에서는 5% 넘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굉장히 크게 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가 되고 나서 이런 건설 쪽, 건설 기계 쪽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담았던 종목이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합니다. 또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해 같이 지금 중국 모멘텀을 함께 타고 있는 건설 섹터인데요. 세 분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 의견 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중국의 경기 부양하면 인프라 부양,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재개발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사들을 좀 살리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하락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예상이 되어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계획까지 또 승인이 됐더라고요.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재개발 사업을 또 승인이 됐던 부분에서 또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기대를 해본다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정말 수급을 빈집 털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주택 사업이라든가 뭐 재개발 산업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건설주들도 짬짬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짬짬이요? 생각합니다. 네. 짬짬이, 주적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간간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시장에서 인프라 관련된 뭐 정책이 나오고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면 사실상 국내 관련된 종목들 건설주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거든요. 네. 건설기계 관련된 쪽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중국 쪽에서도 이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조범수 매니저님이 또 미국 시장을 잘 아시니까, 캐터필라는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 섹터는 그에 비해 크게 못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수주권에 대해서 수주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야 되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죠.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 구간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HDC 현대산업개발은 좋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은 현대산업개발 살짝 걱정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축구협회 때문에, 축협 때문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축협 때문에 이 한 가지에 5점이 남아 보이는 그런 네. 모습인데, 네, 건설주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다른 건설주들과 다른 점이라면은 네, 주가가 지금 아직도 위에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저렴한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주 자체는 좋아하기 때문에 HD 현대산업개발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저가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GS건설을 오히려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쪽을 보자면 지금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GS건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건설사들 뭐 하반기에는 다시 또 한번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맞습니까? 일단 뭐 건설사들이 이제 실적이 올라가려면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건설 관련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기준금리 하락이 일단 투자 포인트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인데, 이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준율 인하랑 그리고 정책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 외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GDP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프라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항상 부양책 펼칠 때마다 우리 국내 건설 기계 관련 종목들, 중장비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주택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향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해 주셨으니까요. 모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서울옥션 있습니다.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앞서 위메이드 플레이 얘기하면서 잠깐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서울옥션은 15% 상승을 했지만 K옥션은 심지어 상한가 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런 테마성 종목들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TO 관련주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백인원 매니저는 중립,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님은 X인가요? 어, X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 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원 매니저님은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시장 상황하고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실 STO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때는 테마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테마들 같은 경우에 연속성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반도체 빠지고 2차전지 만약에 오늘처럼 좀 빠지고 그리고 바이오까지 빠지면 이렇게 약간 주도 테마가 약간 모두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개별 테마주들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STO 테마가 토큰 관련 종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립을 든 이유는 아직까지 정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오늘처럼 주도주들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립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테마주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모를 들어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메이드 플레이 얘기하면서 김병진 매니저는 또 가상자산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조범수 매니저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물리면 골치 아프다. 물리면 네. 골치 아프다. 이거는 물리면 회복이 잘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K옵션 이 종목 보시면은 시가총액 1,100억짜리고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던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STO 쪽으로 다시 붙는 모습이 있습니다. STO 단기적인 이벤트나 아니면 일정적인 모습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방이든 두 방 조금은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네, 안 보는 게 낫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리면은 골아파요. 물리면 분종가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강심장이어서 손절 칼같이 치고 나올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접근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잘못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심장이 아닌 이상 이거를 좀 도전해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서울옥션까지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섯 종목들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함께 봤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고요. 바로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 모두 세 분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제는 두 분께만 긍정적인 표를 얻어봤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와 서울옥션은 한 분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기서 탑5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9월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리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